진혁이는 기억력에 약해요. 기억력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디 가서 그때 촬영할 때 밥 먹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? 나만 빼먹고 먹었어? 뭐 이러고 정색을 해요. 약간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요. 지혁아 정신 차리렴. 지혁아 정신 차리렴. 지금 마지막도 정신 차리렴. 네. 이런 말투, 이런 말투. 근데 이 정도 까먹는 거면 제가 봤을 때 진혁 씨 그 본인 집에서 이렇게 TV 보다가 우리 방송 나는 거 보고 뭐야? 언제 나갔어? 이게 뭐야? 언제 나갔어? 이게 이러면서 매니저에서 뭐야? 나 안 나간다 그랬잖아. 아 잘한다 잘한다. 아니, 언제 녹화한 거야? 아 잘한다. 막 이 정도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 근데 이거 가망성이 있는 얘기예요 진짜로.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. 와 대박인데. 저 아 진짜 이런 적 있어요. 드라마 보면서 그런 적 있어요. 저 언제 찍었지? 한 적 있어요. 저 언제 찍었지? 한 적 있어요. 정말요? 진짜. 그래서 별명이 부어. 아 진짜 붕어다. 진짜 그런 거 있어요. 일부러 오늘도 군붕어 색깔 옷을 입고 있네. 와. 데모론 크루도 어떻게 외워요? 이것도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게 대사를 어느 정도의 양이든 간에 금방 외워요. 금방 10분 만에 외우기도 해요. 근데 그게 1시간 지나면 까먹어요. 다 까먹어요. 붕어들이 그래서 방금 밥 먹은 것도 까먹고 또 먹다가 죽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계속 그래서 먹이 조절해서 안 주면 먹다가 배불러 죽어. 맞아. 아, 그래? 네. 그래서 붕어라고 놀리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금방 까먹는 거예요? 네.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고민돼 봤어요.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평소에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. 이제 뭐 연기에 대한 고민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듣고도 잘 흘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잘 까먹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집중할 때 확 집중하고 맞아요. 평상시에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래요. 맞아. 그냥 쉬는 거예요, 그게. 네, 뇌가 쉬는 거 같아요. 네. 그래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, 맞죠? 네. 쉬는 거예요. 뇌가 쉬는 거예요. 네.